이번에 해볼 영상. 바둑판을 한번 모아보는 걸. 시가 200만 원. 진짜 개잘 나온다던데. 아니 그래도 이거 한 시간에 한 100개 먹어야지 좀 쳐주는 느낌 아닌 건데, 하루에 10개 팔리던데. 50, 11, 12, 13. 아, 일단 여기가 맞아요, 그죠? 개 많네. 일단 개 많아. 스톰프류에서 둘다 나오는 것인가? 아니면 스톰프한테만 나오는가?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네. 한 마리만 있는 거를 가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. 뭐 다크 스톰프로 가보자. 다크로 가보자. 아 근데 마리수가 여기는 좀 딸리는데. 일단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지. 장난감 병장은 안 돼. 마리수가 딸려. 아니 여기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원젠컷 빌드 짜고요. 나왔다. 오케이, 인증 일단 됐고 다크 스톰프 나오고요. 아 근데 여기 맵이 안 좋아. 아 근데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뭐 없을까? 여기 있다. 찾았어. 뭐야, 엘리니아 개 많잖아. 여기서 나오면은 인증 끝나는 거 아닌가? 좀더 잡아봐야 되나? 천 마리만 잡아보자. 아니, 천 마리 잡아서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? 아니,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아.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? 이 정도면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냥 루트는 짠 것 같네요. 자,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하고, 여기서 한번 치고. 오케이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장비는 진짜 많이 나온다. 과연 5천만 원 벌었는데 30분에 25개 있는데. 개잘 나오네. 이게 4페이 4줄 정도 되니까 1시간에 한 6,500? 다음 한 30분에 한 50개 먹는다. 그만하죠. 이거는 워낙 마리수가 많아가지고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평균인 것 같아, 그치? 어느덧 1시간이 다 돼가는데요. 오케이, 메모리. 바둑판 51개. 거의 뭐 30분에 한 25개씩 나오네. 한 13,000마리 나오나봐 한 시간에. 그치? 바둑판 시가 200만 원.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팔리는 것 같네. 못해도 더 많이 팔리나보다. 시가의 75% 드리겠습니다. 욕심 안 내겠습니다. 자, 150만 원이죠. 그 다음에 오모가를 사세요. 자, 오모가를 제일 싼 걸 사세요. 153만 원이면은 오모가를 만들 수 있는데 최저가 300만 원. 자그마치 시가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장사인데요, 여러분께 돈 벌 수 있는 최저의 기회 드렸습니다. 오케이, 소소하네요.